이거 다 달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은 말이야. 좋은 것 같은 말? 어.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터보 형 꿈이 혹시 어쨌든 어쌔는 뭐라고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 사람 실은 부정한 거야.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쫌PD가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사실 저는 터보 형의 꿈이 뭔지 궁금해요. 꿈?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터보 형의 꿈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한 10년 전부터 그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너 외웠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무엇을 가지냐보다 어떤 걸 하느냐로 규정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일단 버트란트 러셀이 거기서 되게 유명한 말을 하나를 해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20세기 초반, 1910년대, 20년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과학혁명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1차 대전 일어나고 막 사람도 엄청나게 죽고 나라에서 민권 운동들이라든가 보통 선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되게 혼란했던 시대예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시발점이 됐던 많은 사건들이 이제 서양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신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초부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한다는 게 기독교는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잖아요. 미국인들은 당시에 도덕적이고 규율적인 어떤 이런 게 그래도 인간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이제 신의 은총을 받은 아메리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워낙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신을 부정하고 나와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에세이를 써요. 그래서 얘가 청문회에 불려가. 오늘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을 부정하는 말도 뭐 상관이 내 자유인데 이건데 청문회에 불려가서 세니터 이런 사람이 질문을 해. 그래 너가 뭐 논리적이고 기납적으로 신의 존재를 뭐 이렇게 부정하고 어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종교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러셀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완전 자유주의자거든요. 종교적 규율에 따라 사는 삶은 훌륭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삶이 뭐냐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이다. 지식에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자유주의자인 거죠. 정말 감명 깊었어요. 물론 이 문구대로 살고 싶다고 이런 건 되게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이 문구대로 내가 살려면 많은 걸 갖춰야 되고 정신적 자유랑도 좀 이렇게 연결이 네. 되는 개념인데 그런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면 내 양심과 가치를 지키고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 한번 물어봤다가 정리하면 물질적인 풍족한 기반 위에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쫌PD는 알겠지만 집안에서 했던 사업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가슴이 뛰어요. 솔직히 이제 장모님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재수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 아, 막 엄청 벌려서 작년에 한 18억 정도 벌었어. 예를 들어서 부수입으로만 그 정도를 벌었는데 장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애처롭다. 저희도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는 있으니까 사실 뭐 돈도 물론 중요하고 사업하는 거 돈을 안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저는 사실 뭐 A업 말고도 지금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정 자체가 좀 힘들긴 했어요. 막 되게 공격도 많이 당했고 굳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소비자로만 차를 소비하고 이랬을 때는 더 대우받고 이랬는데 이제 메이커 쪽에서도 뭐 업자라 그러고 초대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저도 좀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허영심 이런 거고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희열 넘치는 거여서 아 내가 뭔가 이 생명체를 키워가는 거 사업이 하나의 생명체라 그러면 이걸 하나의 키워가고 이게 점점점 불어나는 걸 보는 게 아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이게 물론 이것도 질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머리도 잘 안 돌고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다른 스텝으로 또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또 생기겠죠. 아니면 제 연륜과 뭐 그런 경험들을 이용해서 뭐 그때 되면 자본이 더 많았을 테니까 뭐 VC처럼 뭐 젊은 친구들 발굴해서 투자해 준다든가 엔젤 투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뭐 인생의 방향을 틀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몸으로 뛰면서 느끼는 게 너무 이게 희열 넘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공리기사 시험 합격하고 회계법인 다녔을 때는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경영학과가 아닌데 그냥 문과대 학생으로 휴학 안 하고 그냥 1차 붙었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다 선택의 문제고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에너지 쓸 거냐의 문제긴 한데 저는 요즘에 제 삶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사람. 저는 이 보람을 채웠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편 맞죠? 내가 말이 좀 많긴 해. 쫌PD 또 질문. 이제 터보 형한테 질문 안 하고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이지님께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대학 의대 생활 전에 또 어떻게 공부하셨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문과였어요. 아버지가 의사셨고 집안에 의사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의대를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직접 허영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셨어? 84학번 다리 학번이었군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지적 허영심 때문에 약간 너는 좀 더 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차라리 이과보다는 문과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를 계속 세뇌를 시켰고 저도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저도 지적 허영심 되게 많았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생의 어떤 유지 같은 것 들으면 너무 비웃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아버지가 경제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애덤쓰겠어요. 국부론을 빌려서 원서 있다만 원서가 있고 왜 그런 거를 보고 막 자격증 시장 자체가 라이센스로 이렇게 지켜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격증만 하나 주어지면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과의 자유경쟁 시장이잖아요. 문과는 그렇게 말해도 되나? 아 나는 그래도 좀 의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적당히 안락하게 사는 게 내 적성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고가점 시장에 편입되는 거죠. 경제적 지대를 위는 거죠. 맞아. 경제적 지대 속에 좀 안락하게 살려고 그래서 고2 때 전과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왔었으니까 늘 만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건 아니야.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제가 전교 1등이고 내가 전교 2등이었다? 근데 제가 나보다 조금 더 잘했어. 아 그런 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아니 그 플렉스야 플렉스. 그렇진 않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지방도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대구입니다 대구. 아 그런 건 하나 다 공부를 좀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하는 학군이어가지고 다들 애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확실히 서울 대치동이랑은 이렇게 좀 그런데 교사가 가르치는 스킬은 확실히 지방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되게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전국에서 800등인가 했다 그랬나 네가? 아니 800등 그게 좀 등수로는 안 나왔는데 대략 우리 그 때가 의전이 진짜 최고로 많은 때여가지고 의대를 정원으로 들어가는 게 의대 어려웠던 거잖아. 정시가 800명 정원이었어요. 대략 그래가지고 뭐 몇 등 정도 한 것 같아? 그런 건 모르지. 한 4,500등 정도 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안 티비. 공부할 때 재밌으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뼈를 깎으면서 공부를 하는 저는 오빠처럼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나 너무 공부하기 싫어 막 공부하다가 운 적도 많고 이지가 맨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너보다 수능 잘 봤어. 아 그런 말 하지 마. 뭔지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막 8,000명을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사실 그것 때문에 로베스피에르 아 거기에 반하신 사실은 내가 솔직히 나갈 때마다 이 패턴을 진짜요?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되게 전달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오빠는 연도를 플러스 연명이 뭐 몇 년도야 오빠? 1989년입니다 이거를 살짝 말하면서 이거 너무 어머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통찰력이 중요하죠. 아, 그쵸. 일단 토론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게 다 대학교 때 토론을 치열하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채취어를 놀려가지고 그냥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 스킬을 습득을 하려면 진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안 해봐서 내가 말을. 글도 똑같다고 생각해. 글쓰기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늘어요. 매일 쓰면. 말하기도 많이 깨져볼수록 점점 단단해져. 맞아요. 논리가 격파가 되고 내 생각 못했네?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보충하고 나면 탄탄한 논리가 되는 거죠. 내가 회계사 공부할 때도 예전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니까 다 알아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얼굴도 다 알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회계사 공부 편을 또 따로 찍어야겠지만 나는 항상 그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했거든. 여자친구가 연대생이어서 연대 도서관 같이 공부하고 항상 이제 걸어나가서 헤어졌는데 걸어나가는 그 15분 동안 내가 오늘 공부한 걸 다 얘기하고 15분 안에 얘기하려면 요약을 완벽하게 해야 돼.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했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적는 것과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거는 단계별로 다른데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맞아. 이거를 15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해 돼. 오늘 내가 공부한 거를 그럼 매일매일 했어. 오빠를 회사 만든 거네. 요약을 하다가 보면 통찰력이 생겨. 통찰력은 연결이잖아요. 이것과 이걸 연결하면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건데 그때 생각해보면 모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늘 책을 읽었다. 우리가 기문의 카르논에 같이 읽고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와 진짜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저도 좀 삶이 힘들 때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거든요. 최근에도 한 1년 전이었나? 내 블로그 가본 그 서평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글을 쓰고 읽으면서
하면서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쓴 소설가는 뭐 하나 김영하가 쓴 것도 있잖아 말하다 보다 그 쓰레기 있잖아 그것도 소설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구버릇 소설가를 하루키가 쓴 거고 소설가의 이름 김현수가 쓴 거고 어쨌든 간에 한 분야에서 정말 글쓰기로 좀 되게 엄청난 내공을 가진 되게 성공한 소설가들이 잘 쓴 거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글 쓰는 건 저 치유의 과정이다 현학적으로 보려고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말 많이 돌아보고 논리도 탄탄해지고 그러면 또 여기 앞을 달린다? 너 논리 없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뭐 두렵지 않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나 수험생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학부모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원더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MBA를 어딘지 밝힐 수는 없지만 탑10 MBA를 나오셨고 동기부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왜 이렇게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고 나름의 성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키워드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걸 절박함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누구나 뭐 대학교 잘 가야 되는 압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특히 이렇게 막 아버지 사업도 좀 힘들었던 때였고 제가 국립대에 가야 조금 더 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왕 갈 거면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데를 가보자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짬날 때마다 고사서 이런 거 이제 혼자 찾아보다가 뭐 문제 풀고도 해봤는데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온 걸 쭉 뽑아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메워야겠다 어릴 때 왜 리비히의 법칙 이런 거 배우잖아요 최소한으로 이만큼 되는 만큼만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끌어올려야지 저는 그게 수학이었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문과였고 특히 이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하루에 10문제씩만 네가 추가로 해봐도 1년이면은 3-4천 문제를 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쉬는 시간 때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갔는데 수학을 끌어올려야 나머지 성적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하나의 절박함이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보니까 아까 그게 터보님 말씀이랑 조금 맥락이 닿는데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복수공부를 할 때 국어국문학과를 들어갔었는데 문학 쪽에는 진짜 천재들이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미 소설책을 많이 써봤고 한국문학통사를 7번 읽고 감동해서 생각의 깊이 자체가 너무 다른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면서 저한테는 또 하나의 절박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컨설팅업 인턴한 다음에 그냥 대기업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동기들이 죄다 같은 학교에서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그냥 서울대 연고대 외국에 있는 좋은 학교들 보니까 뭐 형 동생들이고 되게 자극을 받는 거기서 또 하나의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절박함이라고 표현해서 어찌 보면 아 되게 안 좋은 거다 삶이 쪼들리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스스로를 자극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것 같고 그 절박함이란 것도 어느 순간에서 풀려가면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 날개를 펴는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긴 해요 회사에서 점점 중간관리자가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저도 영향을 받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절박함으로 오는데 그게 약간은 긍정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절박함을 내려놓는 순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MBA 편만 한 편 따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유학생활 2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고 왜냐면 나는 예전에 내 네이버 아이디가 MBA 있었는데 MBA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바꾼 케이스였는데 MBA 갔다 온 탑스쿨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후기 같은 걸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런 것들 한 편만 만들어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 뭐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MBA 나온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 사람도 잘 모르잖아 그 세계를 나와서 질문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난 뭐 얼마나 받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갔는지 이런 것들만 한 편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MBA를 가서 저는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부잣집 애들이 인맥 만들려고 하는 거죠 80% 그 MBA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탑5, 탑10, 탑15, 탑20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안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 돌아왔느냐 그리고 본인이 기준치를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돈 드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냥 학비만 했을 때 한 1억 정도 들 거고 거기에서 본인이 거주까지 하고 나면 한 2억, 3억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들 수 있는데 3억이 기본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확실한데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불분명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거기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가면 된다 했는데 그렇게 가서 생각보다 빨리 잘린 분들도 있고 그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그 2년의 경험이 과연 그렇게 값진 것이냐 좋은 느낌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의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유학 전반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웬만한 주립대만 나와도 취업도 잘 됐고 취업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애들이 영어 잘하는 게 너무 많고 영어는 크게 메리트가 안 되는 거 물론 뭐 이제 플러스는 분명히 되지만 거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뭐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누가 우대해주고 이러진 않잖아 실제로 이제 업무를 시켜보니까 더 잘하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라든가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것들은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하니까. 이런 진로도 있구나. 보통 터미 영상을 보면 뭔가 하나 할 때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왜냐면 할 게 너무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한 편에 담기 너무 힘들어.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대본도 없이 제가 평소에 그냥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를 그냥 얘기하면서 이런 데 포커스를 둬서 콘텐츠를 만들면 물론 뭐야 이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내가 느끼는 게 있는 부분도 있겠냐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고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얘기가. 맨날 지인들하고 하는 얘기기도 하고 현재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 올렸는데 반응이 좀 괜찮으면 워낙 이제 공부 쪽에서는 되게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다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방향을 생각해서 좀 유익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얼마에 성공해서 이런 거 말고 그런 난 사회비교주가 되고 싶진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고 책 콘텐츠도 하고 싶어. 책을 뭐 같이 읽고 뭐 같이 토론하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도 빠지는 거 나온다고? 원래는 와이프랑 책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 둘 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같이 뭐 소설도 읽고 이거에 대해 유튜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아직은 너무 쑥스럽다. 말을 잘 못해서 아까 전에 너무 헛소리한 것 같아서. 아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야 돼. 유튜브 자신감. 너 그럼 생각해봐라. 뭐 사회비교주 같은 애들이 말을 잘하는 줄 알아? 들어보면 논리 하나도 없어. 저렇게 성공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사업하는 사람 바보가 아니면 다 하는데 그래도 다 해.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유익한 콘텐츠 만들어 볼 거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응원을 좀 해주시면 이런 종류 비슷한 우리가 처음 한 거잖아요. 맞아. 처음 한 거라서 좀 어설프고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집에다 그냥 딸기 놓고 그냥 상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또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뭐 공부뿐만 아니고 뭐 자기개발, 독서 뭐 이런 쪽으로 좀 아니면 또는 직업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 얘기가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서 조금 더 주제가 잡히는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얘기한다면 지금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말할 거고 그리고 이제 피니님이 편집을 또 해주신다면 TMI도 조금 줄어든다면 TMI는 넓 거예요. 한 편당 몇 분 나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20분씩 나가면서 막 3분 작동도 될 것 같은데 두렵네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